Здрасте. 안녕하세요. Меня зовут Гантман Михаил. 제 이름은 간츠만 미하엘입니다. Я с Израиля.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. Являюсь пастором в Петах-Тикве. 그리고 페탁티크바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. Еще двух городов. 그리고 그곳 외에도 다른 두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. Приехал сюда в Корею по приглашению. 이곳에 초청을 받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. Отдохнуть от пасто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. 그래서 목회 일에부터 일로부터 조금 쉬면 쉬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. И был хороший семинар. 근데 너무 귀한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. О последнем времени.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. Я этого не учу в общинах. 저는 저희 공동체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쳐 보지도 않았고 배워본 적도 없었습니다. Но сейчас возьму этот материал. 근데 이곳에서 배워가는 그 자료들,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. Еще раз проверю все. 집에 가서 가져가서 한 번 더 훑어보고 더 깊이 파고들기 원합니다. 네, и передам всем лидерам, которые у меня есть. 그래서 моих общинах. 목사님 교회에 계신 리더들에게도 다 공유하기 원합니다. Очень благодарен. 이곳에 온게 된 것이 너무 큰 축복이고요. За такой прием. 이곳에서 받은 모든 섬김에 너무 감사합니다. Взял и хочу передать. 그래서 이곳에서 받아가는 것을 그냥 저만 받고 끝내기 원치 않고 전달하기 원합니다. Это что в Корее очень сильно посвященные люди. 정말 이 한국 땅에 정말 놀라운 귀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. Готовы отдать свою жизнь.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주님 앞에 얼마나 신뢰를 받고 буду всем рассказывать. 그래서 그런 목사님, 그런 많은 사역자가 이 한국 땅에 있다는 것을 또한 저희 공동체에 알리기 원합니다. Сейчас приезжаю в Израиль.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돌아가게 되면 и буду показывать все снимки и рассказывать, что было.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영상으로 담은 것을 다 보여주고 얘기해 주기 원합니다.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멘. 아멘.